초급자를 위한 맥스 기본기. 이번 시간엔 복사된 물체 중에 옵션을 인스턴스로 사용했을 경우 해당 물체를 조정하면 다른 물체도 인스턴스로 복사된 물체는 같이 조정됩니다. 보통은 카피로 복사를 하지만 인스턴스로 복사한 물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꺼번에 할수 있어서 앞으로 모델링 작업을 할때 인스턴스 물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인스턴스 물체를 이렇게 물체가 많은데 어떤 게 인스턴스 물체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물체들을 선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물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인스턴스로 되어 있는 물체에 어떤 특정한 FFD 같은 거 이런 걸 했을 때는 인스턴스 물체들이 멀리 있어도 이 명령에 해당하는 기즈모가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물체가 만약에 FFD 같은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보이지 않겠죠. 그럴 때 쉽게 선택한 물체의 인스턴스 물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Shift D를 누른 겁니다. Shift D를 누르게 되면 인스턴스 물체들은 색깔을 다르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인스턴스 물체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볼수 있는 명령은 View 메뉴에 있습니다. View 메뉴에 Show Dependencie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hift D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작업이 복잡해지면서 인스턴스 물체를 찾을 때 이런 작업으로 내 인스턴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죠. 인스턴스 물체를 찾고 싶을 때이 내용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때 참고하시면 됩니다.